지난 4일 발매된 드레이크와 21 세비지의 합작 앨범 Hollows, 감각적인 샘플링의 향연과 각기 다른 캐릭터를 지닌 트랙들까지 완성도 높은 이번 앨범은 많은 힙합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반면 이번 앨범 속 드레이크의 가사들은 여러 셀럽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을 샘플링한 9번 트랙 Circle Loco에는 래퍼 메건 디스텔리언이 언급되었는데요. 과거 한 파티장에서 말다툼 끝에 래퍼 토리 레인즈가 총으로 메건 디스텔리언의 발을 쏜 사건에 대해 드레이크는 이를 조롱하는 듯한 가사를 썼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지난 12월 대학을 졸업한 메건을 디스하는 듯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메건을 향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Circle Loco에 참여한 래퍼 릴 야티는 드레이크는 메건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가사 중 게링샷은 미용주사나 성형수술을 의미하고 스텔리오는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여성이라는 뜻의 슬랭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릴리아티의 주장에 따르면 드레이크의 가사는 메건을 향한 디스가 아닌 성형수술로 몸매를 만들어 놓고 이를 타고난 거라며 거짓말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요. 결국 메건 디스텔리오는 트윗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부터 여성들이 총에 맞는 일들이 농담거리가 된 거냐? 옷과 신발을 보이콧할 준비는 됐으면서 흑인 여성이 너희 친구들 중 하나에게 학대당했다고 말하면 개떼처럼 덤벼들고 있다며 드레이크를 포함한 많은 남성 래퍼들을 저격했습니다. 메건과 설전을 벌였던 토리 레인즈와 드레이크는 모두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이며 지난 3월에는 드레이크가 메건을 언팔로한 사실이 드러났죠. 정황상 같은 고향 출신인 동료를 옹호하기 위한 드레이크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사 더 데일리 비스트를 필두로 드레이크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그를 보이콧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래리 후보 석방 콘서트에서 함께 무대를 가지며 마침내 불화설을 종식시킨 카니와 드레이크. 당시 5년 만에 함께한 무대에서 드레이크는 카니를 우상으로 표현했고 당시 둘 사이의 화해에는 음반 경영인 제이 프린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한번 9번 트랙 Circle Loco에서 드레이크는 짧은 구절을 통해 당시의 화해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카니와 손을 잡은 건 그저 제이 프린스의 요구에 응해졌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카니는 트윗을 통해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날카로운 반박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 많은 이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문입니다. 수록곡 Middle of the Ocean에는 드레이크와 과거 연인이라는 루머가 있었던 세레나 윌리엄스의 현 남편 알렉시스 오헤니언을 디스했는데요. 유명인들을 따라다니거나 그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생팬, 일명 그루피라는 단어로 현 남편 알렉시스를 저격한 드레이크, 거기에 세레나와 추억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스시 레스토랑을 언급하며 도발을 감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알렉시스는 트윗을 통해 행복한 가족 사진을 공개하며 내가 그루피 활동을 하는 사람은 내 아내 세레나 윌리엄스와 자신의 딸밖에 없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에게 광역 디스를 시전한 드레이크, 특히 앨범 헐로스는 발매 첫날 1억 5천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등 최근 잠잠했던 힙합씬에서 단연 화제 앨범으로 등극했는데요. 몇몇 팬들은 진짜 힙합이 돌아왔다며 간만에 펼쳐진 디스전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